네, 패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시까지 제가 약속드린 대로 이렇게 시간을 지킬 테니 많은 분들 끝까지 좀 남아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토론자로 나오신 세분 제가 모두에 먼저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그 오서연 전문연구원님부터 진효상 대표님 그리고 황준성 과장님 세분 이제 차례대로 일단 자기소개를 하시고 발언을 제가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식품신산업연구실에서 올해 수산업의 디지털 전환 수용성 재고 방안이라는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에코아쿠아팜 진효상 대표입니다. 저희는 저 6개 도시 스마트 클러스터 사업장에서 가장 선두적으로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최종 건축물 준공을 완료하였고, 그리고 11월까지 해서 저 국내 육상 순환 여가 방식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해서 라스라는 리서큘레이팅 아쿠아컬처 시스템이라는 그 라스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해서 연어 양식에 대한 K 연어 양식에 대한 최초 생산 출하를 목표로 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대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이제 저희 수산조직은 아까 말씀하신 어선어업을 전담으로 하는 어선어업을 담당하는 국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식을 전담으로 하는 국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대 국이 있고 저희 수산정책과부터 시작해서 저희 국은 전반적으로 양쪽이 사업을 잘할 수 있게끔 종합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 섹터입니다. 예, 오늘 많은 얘기 듣고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제 발표들이 이어지는 과정에 저희들이 좀 떠오르는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연 어가에는, 우리 현장에는 이런 AI 기술들이 과연 접목될 수 있을까? 이 어가의 수용성은 과연 있을까? 저렇게 이제 데이터를 모은다고 하는데 과연 그 데이터들이 잘 모여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사실 기술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제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오서연 전문연구원님께 먼저 토론을 좀 부탁드리는 부분은 지금 많은 주제 발표들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수용성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나서 과연 어떻게 해야지 이런 디지털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한 부분들을 먼저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수용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어떤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리고 상위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수산업 디지털에 대해서 왜 어업인들은 부담을 느끼고 반감을 느끼게 될까? 이런 의문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업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업은 다른 산업과는 좀 달리 다소 조금 지체되고 있는 경향이 있고 어쩌면 영세업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어가에서는 자동화조차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챗GPT를 사용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디지털 전환은 지체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도 좀 체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 지금 결과가 거의 나온 상태라서 그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선 발제에서 보셨듯이 EU와 노르웨이, 한국의 사례에서 이제 디지털 기술이 어업과 양식의 생산성 향상과 그리고 자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핵심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EU는 어업 관리에서 매우 선진적으로 모범 사례로서 국제 규범을 주도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EU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서두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어업인들이 경험에 의존하기보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어업 선진화 그리고 스마트 어업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AI 기술이 도입되고 있으며 그리고 어선과 육상에 설치된 AI 옵서버를 통해서 저업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불법 업을 감시하는 체계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양식업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하루의 그 자동화에서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한 다양한 기술들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이 업 현장에 도입되고 업인들이 이를 수용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존재합니다. 저희가 진행한 어업인들과의 인터뷰와 조사에 따르면 많은 어업인들이 디지털 전환의 기대 효과를 와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지만 그 시급성을 낮게 보았습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을 당장 규제로 인식하거나 즉각적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확실성과 그러한 이유로 소극적인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상위에서 주도하는 정책과 기술이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다라는 인식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업인의 그런 수동적이나 그런 좀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항에도 불구하고 심층 조사와 수용성 분석을 통해서 디지털 기술이 성공적으로 편익을 제공한 사례가 있을 때 어업인들이 기술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제도나 정책에 어업인을 편입시키기보다는 어업인이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 효과가 명확히 입증될 때 어업인들은 자발적으로 기술을 수용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업인의 편익을 고려한 기술 개발과 정책적 지원이 병행된다면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이 더욱 촉진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성공 사례를 공유를 해서 사회적인 영향을 확산하고 현장 맞춤형 기술 지원 그리고 재정적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어업인의 저항을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지속적인 교육과 명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어업인들이 실상에서 디지털 기술의 장점을 이해를 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업인들은 디지털 전환을 규제가 아닌 실질적으로 도구로 인식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앞서 EU와 노르웨이 사례에서도 소규모의 어업인의 참여를 촉진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업인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사업 결과를 주기적으로 어업인들과 공유를 해서 디지털 전환의 명확한 이점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디지털 전환의 사회적 영향을 증대시키면서 어업인들의 디지털 전환에 참여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어업인의 수용성을 고려한 기술과 정책 개발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은 옆에서 제대로 하는 거 봐야지 따라오겠다. 이게 좀 핵심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성공 모델을 뭔가 하나 제대로 만들어줘서 여러분들이 그게 확신이 들어야지 따라온다. 이 말씀을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진효상 에코 아쿠아팜 대표님, 그 오늘 디지털 트윈 기술도 소개를 하고 했는데요. 지금 스마트 양식과 관련해서 순환 여과 시스템은 가장 최전선에 가장 스마트한 기술로 지금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시는 일과 이런 기술 결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내 양식 기술은 일단 상당히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노르웨이나 저 유럽 쪽 양식 기술은 벌써 한 70년 정도 소형에서 대형으로 규모의 경제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나라 일본, 중국도 제가 일단 작년에 중국 닝보시에 저 노르딕 아쿠아 파트너스라는 연간 생산시설 4,000톤짜리 그 라스 순환 여과 방식 시스템 공장을 한번 견학도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하고도 비교를 해봤을 때 중국은 4,000톤 연어 생산시설 그리고 일본은 현재 프록시마나 그 피오셀먼이라는 또 노르웨이 회사가 또 들어가서 저 1,000톤 이상 5,000톤 생산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는 500톤 생산시설을 인제 최초로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중소업체라든지 뭐 민간 작은 회사가 이 사업을 영위한다면 저 과거에 최초 계획 대비해서 많이 모든 AI 관련해서 비용이 증가를 하거나 생산시설 증축에 대해서 비용이 증가를 해서 감당할 수 없는 민간기업의 부담으로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계신 뭐 해수부 관계자 여러분들과 부산시 관계자 여러분들이 보조금 지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에코아쿠아팜의 대주주 GS건설 저 대기업 지분이 참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스마트 사업을 잘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도 저희 제가 이제 GS건설 출신입니다. GS건설 스마트 제조 혁신팀이 또 저희 지원을 또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 에코아쿠아팜은 스마트 AI 양식 기술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노르웨이 양식 기술 플러스 저희 GS건설의 해양 특수 플랜트 스마트 제조 설비 시설 구축 저 기술 노하우 그리고 라스라는 저 해외 기술에 대한 국산화 모델 구축 즉 라스 솔루션 패키지를 저희가 저 수립을 다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 설비 시설이 구축이 되면 빅데이터를 구축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저 IoT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서 관제 시스템을 통제를 하고 그리고 그 통제함과 동시에 연어가 살 수 있는 생물이 살 수 있는 최적 환경을 스마트 AI로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 양식 시스템 즉 유입수 전처리 시스템과 기계적 여과 시스템, 생물학적 여과 시스템, 그리고 UV 오존 살균 시스템, 그리고 CO2 제거 시스템, 그리고 산소 공급 시스템, JWC 시스템이라는 제로워터 컨셉 시스템을 저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 추가적으로 더 도입을 해서 더 청정한, 더 깨끗한 물속 환경에서 연어가 자라갈 수 있도록 스마트 AI로 저 기술 도입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수조 안에는 스마트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연어의 무게와 크기를 선별해서 자동화해서 배관으로 이동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성장 모니터링 분석 그리고 건강관리 및 질병 바이러스 예방 그리고 효율적인 사료관리 그리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저 시스템 구축을 할 예정이며 연어 해수 이송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스마트 AI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선두주자는 선두기업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관적인 측면, 인허가 측면,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기술 국산화 노력의 측면 거기서 애로 및 제한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대관 관계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저 협력업체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동반 성장하는 스마트 AI를 저 같이 도입하는 저 여섯 개 스마트 클러스터 저 사업 주체 여러분들의 저 관심과 응원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효상 대표님 감사합니다. 일단 선도주자들은 항상 힘듭니다. 그리고 이 지금 AI 분야 또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나 날지 편익이 얼마나 날지 정말 고민스러운 분들이 선두에 나가서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업인들도 수용성이 떨어지고 지금 이제 대표님 GS건설의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이런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해양수산부의 그 황준성 과장님께는 이런 전반적인 발표 내용과 토론을 들으시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까에 대한 고민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딱 3분입니다. 제가 이 수산정책과장을 하기 직전에 보직을 담당했던 데가 해양공간정책과장이라고 해서 공간 데이터를 총괄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해양 데이터를 총괄해가지고 데이터 공동이용 체계라든가 민간기업과의 활용 방안을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한 2년 정도 그 업무를 했었는데 해양 데이터가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데이터 자체도 무겁고 이걸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데도 찾기가 좀 어렵고요. 기업이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가 해양 데이터입니다. 해양 데이터 자체의 특성이 그런 게 있고요. 다만 이제 어선업과 이제 그 양식업을 좀 나눠보면 어선업은 저희들이 뭐 TAC도 가야 되겠지만 규제 때문에도 가야 되겠지만 유럽이 저런 식으로 나가고 있고 하면 좀 지나면 국제적인 규범이 되고 특히 이제 CPTPP라든가 이런 국제 협약 이제 무역 협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인권 챕터라든가 인권 노동 챕터라든가 이런 쪽에서 불법업이라든가 불법 노동이라든가 이런 걸 감시를 되게 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런 챕터들이 도입이 되면 결과적으로 국내에서는 그걸 활용한 수용을 내가 국내법이 개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연근의 어선들한테도 다 그런 이제 어획 어종이라든가 이걸 다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큰 기업체라면 가능한데 원양어선이라든가 근해어선이라든가 이런 큰 업종들은 가능한데 이제 소규모 업종들 연안어업을 하는 소규모 업종들을 어떻게 해나갈 건가 이게 정책적으로 굉장히 고민이고요. 그 비용이 드는 부분들을 우리가 소비자들이 같이 소비를 해서 수산물을 높은 가격에 사주고 그런 이제 사회적 수용성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가능할지 그래서 그걸 뭐 재정당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다 정부가 지원해 주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모든 걸 보조로 할 수는 없고 그런 딜레마가 좀 가야 될 방향은 맞는데 그런 딜레마가 있고요. 양식 쪽은 사실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해면 양식이라든가 육상 양식이나 스마트 양식 쪽에서도 저희들이 한계치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인건비가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그다음에 사료비가 올라가면서 국제적으로 경영비 비용 증가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를 타파할 수 있는 건 결국 AI 시스템을 도입해서 물고기 활동을 보고 급의를 자동 급의를 하거나 해서 사료 개수를 높여야 되고 첨단화하고 인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그쪽에 대해서 내년에 신규 사업도 들어갔고 앞으로 R&D도 충분히 해서 현장을 그렇게 끌고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영세어업인 중심에서 기업화하고 규모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간단히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약속한 시간이 12시가 다 됐는데 죄송합니다. 딱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저기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 발표자 두 분이 화상으로 나와 계신데요. 얀벤트 독일 노사이오 대표님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가 기후변화 예측과 관련된 모델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해양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이런 기술적으로 어려웠던 난제들 극복에 이런 데이터 활용들이 많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얀벤트 독일 노사이오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이런 해양 예측, 재난의 예측 또는 해양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의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잠시 언급은 해주셨지만 좀 더 이제 이 미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페르 쿠작 프랑스 CLS 프로젝트 매니저님께는 어업인의 수용성이 과연 유럽도 이런 어업인 수용성의 문제 때문에 사실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뭔가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저항을 좀 저하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지 수용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는지 딱 1분씩만 각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the question.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엔비디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얼스쿠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이죠. 해양과 그리고 극한 기상에 관한 예측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와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Earth 2 같은 경우에는 기상에
집중해 있습니다. 기상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죠. 해양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렇지만 해양은 기상 이상의 많은 정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모델을 실제 해양 데이터와 수중 데이터를 함께 통합해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신기술이 좋기는 하지만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을 활용하고 AI를 활용하는 데는 데이터가 더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페르쿠저 매니저님. Yes, 네, 질문 감사합니다. 분명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규제라고 하는 것이 탑다운 방식으로만은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업인들과 충분히 이해를 얘기를 하고요. 또 어업 조합과도 충분히 대화를 열린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어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주요한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메시지를 잘 전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섯 가지 정도의 뭐 단기적인 그런 베네핏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보고도 원활하게 되고요. 어획량을 좀 더 쉽게 파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어획물들을 훨씬 더 좋은 가격에 시장에 판매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이 중개인에게도 더 좋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합을 통해서 올바른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AI를 주제로 수산업 부분의 활용 가능성과 지금 사례들을 살펴봤고요.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도 봤습니다. 결국 인간의 지능과 인공지능의 결합해서 앞으로 협업 모델들이 나올 건데요. 지금의 이 많은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이 하셨던 노력들은 이런 AI와의 협업 구조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이제 이러한 그 컴퓨팅 능력의 더 빠른 컴퓨팅 능력을 활용한 이런 AI 기술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결국 생각하는 로봇이 현실화되는 단계로까지 가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러한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조그만 단초들을 몇 가지 오늘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수상 세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